마스크 쓰던 게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뭐 마스크를 네.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더라도 네, 네, 네. 경제 활동이 그러면 이제 정상화되면 네. 그 와중에서 망하지 않은 기업들 그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네. 그동안에 상당히 좀 나쁘고 그래가지고 네. 7월 달만 해도 그 10만 원 밑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18만 원까지 왔으면 네. 그 크다는 게 80% 올라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그 3월 달 같은 경우 뭐 4만 3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시가총액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에서 근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거 자체가 6만 원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만 8천 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게 장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웬만큼 문제가 되고 그러면 네. 이제 기업 실적이 그쪽에서 이제 지금은 그 버블이라고 하는 게 기업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네.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유동성하고 올라간 그 괴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내년 정도 쯤 되면서 기업 실적에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떨어질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고 이 주식은 이제 우리가 중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어떤 네. 그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투자자들이 그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주가를 예를 들어서 5천 원에 샀어요. 네. 5천 원에 샀는데 목표가가 만 원이에요. 그러면 9천 원 정도 되면 그냥 파는 거예요. 네. 그 10% 더 먹으려고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덜 올라간 쪽 네. 그쪽으로 이렇게 다시 투자를 아하. 하면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여유가. 지금은 컨택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 시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그 장기라고 그러면 뭐 하는데, 이제 연말까지는 여러 가지 그 노이즈가 있어요. 네.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제 가장 큰 노이즈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도 그 미국 주가나 이제 우리나라 주가나 이게 출렁거리고 그러는 게 네. 유럽 같은 데 그 재확산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면서 이게 파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봉쇄령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제대로 이게 정상화 되나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에 너무 올라온 거에 대한 그 이제 이익 실현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강하겠죠. 네. 많이 먹은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물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건데 네. 2300 정도면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올라갈 것들은 이제 사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는 이런저런 노이즈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가문 갈수록 네.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면 네. 그러면 또 그거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이제 치열한 그 자리 다툼이 있을 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300포인트 정도 코스피 네.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12,000포인트 갔다가 11,000포인트 미치잖아요. 네. 그거하고 매칭을 시키면 우리가 2,350에서 10%면 한 250포인트 정도 빠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2,300을 꼭 커트라인 그 답답한 게 어떤 게 커트라인이라 그러면 지지선은 깨지라고 있는 게 지지선이거든요. 네. 2,300 깨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한 2,200, 780 네. 이 정도 때 매수하면 좋죠. 아.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큰 종목으로는 무조건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네. 그리고 언택트 종목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데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무조건 봐야지 되는 거고 네. 그 기업들은 앞으로 망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데다가 그 비대면 쪽 그러니까 그 ICT 쪽에 그 이 세상을 세상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는지를 리딩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그만 기업들을 다 돈 주고서 사잖아요. 그쵸. 그 기술하고
그 멍창구리 네. 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하고 정보가 같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세상의 돈이 다 거기로만 가는 거예요. 구글, 네. 아마존, 네?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네. 그러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거냐. 제가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러고서 원래는 이제 올해 1월 그 2월 달에 3월 달에 강의 여기 키움증권에서 강의할 때도 이 그 제가 앞으로 나스닥 만 포인트 시대를 대비한 투자 전략 네. 그런 이제 그 시각을 갖고 있어야지 이 작은 돈이더라도 일반 네. 개인 투자가더라도 네. 자기 돈을 안 잃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석유 관련 주식들 네. 우리나라 S-OIL이라든가 뭐 미국의 엑스모빌 네, 엑스모빌 그게 요번에 이제 탈락됐잖아요. 네. 거기 그것처럼 시대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는 이쪽 것들은 그 미국 주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는 차트상으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팔고 그러고서 이제 뭐 최소한 20일선, 60일선까지 떨어지면 네. 다시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네. 이번에는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괜찮거든요. 한 60일선들까지 떨어져 네. 있어서.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는 네. 게그 BBIG들 얘기하시죠. 예, 예, 예. 그게 지금 예. 최근에 좀 눌렸었는데 예. 오늘 좀그 뭐야 카카오 네이버 그렇죠. 같은 거는 예. 좀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좀 사볼 만한 타이밍이다.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은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가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의 시대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만 해도 몇 년 전에만 해도 제대로 잘 안 됐죠. 네. 우리가 그 LG 화학하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LG 화학 지금 사도 돼요. 이제 그거를 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지들은 이익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딱 떼 가지고서 나중에 상장을 시키면 그룹 전체 사이즈는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근데 이제 일반 투자가들 LG 화학에 투자한 투자가들이 과실을 공유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아주 그 연결 거죠. 기준으로는 실적이 잡히잖아요. 아, 그렇지만은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게 이제 그 네, 네. SK 디스커버리하고 네. SK 이 케미칼하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SK 케미칼 지배 구조상 SK 디스커버리가 위에 있잖아요. 네. SK 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SK 케미칼을 그 주가 차이를 보세요. SK 케미칼이 훨씬 더 그렇죠. 삼성생명도 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 그럼요. 그렇지만은 그 그거는 이제 네. 그 일종의 주식도 유행을 많이 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그때의 패러다임 그 시기의 패러다임을 많이 타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저도 일반 투자자이기 네. 때문에 항상 그 쪽에서는 그 돈 되는 쪽에 자기 작은 돈이지만 항상 네. 돈 되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네. 그 손해 그리고 유행인 쪽 산업의 유행인 네. 쪽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손절이라고 그러죠 네, 네. 손절이라고 그러는데 눈에 안 보여야지 퍼런 게 눈에 안 보여야지 아, 건강이 아 건강도 중요하죠 아 그럼요 오래 오래 살아야지 이게 안 아프고 그래야지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 아, 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떨까요? 아까 그 컨택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네. 측면이 있고 네. 지금 주도주가 좀 눌렸다 네. 이런 측면이 지금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초보 투자자가 네. 뭐 한 5천만 원 있어요. 그 요거 가지고 컨택을 될 때까지 좀 싼 거를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눌린 거를 그래 주도주는 안 꺾이지 하고 5천을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반반 사는 게 나을지 어떤 게 제일 자, 그 이제 만약에 초보라 그러죠. 초보. 초보도 초보 수준들이 쭈르륵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초보라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5천이 있다 그러면 네. 무조건 이제 삼성전자 를 한
천만 원, 이천만 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네. 무조건. 네, 무조건. 그리고, 네. 그리고서 자기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 이게 지난번에 6만 천 원까지 왔었는데 요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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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봄에도 6만 1,800원까지 왔었거든요. 2월 달에. 네. 그랬는데 지금 5만 8천 원인데 그러고서 만약에 장이 나빠져가지고 5만 5천 원이 되면 더 사면 되는 거죠. 더 사. 이제 그 전법을 쓰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망하겠어요? 반도체를 안 쓰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1등 기업에 사는 거예요. 그 초보, 네. 완전 초보인 경우. 1등 기업. 1등 기업. 네. 1등 기업인데 글로벌화 되어 있고 네. 그 누구나 다 아는 기업. 그러니까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있잖아요. 1등 주식이라고 해도 네. 만약 업황 자체가 꺾이는 거면은 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 같은 거 네. 그런 거 잘못 그때 아 그러면 안 되죠. 완전 1등 네.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트렌드를 쫓아가야 트렌드도 돼요. 트렌드도 알아야 아, 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네. 시장 중심주, 네. 시대 중심주. 시대 중심. 네. 대형주는 시대 중심주. 네. 중소형주는 네. 시장 중심주. 시장 중심.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그 이제 대형주, 시장 중심주, 시대 중심주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해서 시장 중심주를 사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형주는 시대가 부르는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네. 철강주, 중공업주, 조선주가 올라갈 네. 때는 그게 시대 중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트렌드에 맞는 네. 주식이었던 거고. 4년 전에, 3년 전, 4년 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반도체가 그거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삼성전자가 시대 중심주가 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네. 그러니까 그게 시대 중심주고 시장 중심주인 거예요. 아. 그 시장 중심주란 말을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제가 처음 쓴 거예요. 시장 중심주. 예. 네. 그러면 설명이 쉽죠. 네. 지금은 카카오인가요?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가 네. 시장 중심주인 거예요. 네. 그게 대형주 같은 네. 것들이. 언택트 관련주가 네. 코로나 시대의 시장 중심주였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차화정이었던 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차화정. 전차였던 때도 있고. 그럼요. 그게 다 시장 중심주고.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맞는 주식을 사라. 정치인들만 하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주식 투자자들도 항상 시대 중심주를 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네. 그 저 옛날에 뭐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그랬대요. 이거 인기 투표라고 네. 미인주 아, 미인 선발 대회라고 뭐 그랬다 네. 그러던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시대 민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것도 표현을 잘하신 건데 네. 그래서 항상 시장 중심주. 그러니까 이 시장 중심주란 말은 좋은 게 뭐냐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시장 중심주. 그러니까 단기 매매 2주의 시장 중심주. 네. 네 그걸 찾아내는 거. 2주의 시장 중심주. 네, 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 투자가기 때문에 네. 그 슈퍼게임이라고 하지만 항상 네. 이게 지금 시장 중심주가 맞나. 네. 그러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매매를 하고. 그러면은 크게 까먹는 일이 없어요. 소외된 주식을 하다 보면 네. 크게 까먹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오픈마인드가 없으면 네.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 있는 건 좋죠. 네. 철학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철학이 시장하고 맞느냐 하고 시장 앞에서는 좀 겸손하고 네. 그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시장 중심으로 네. 주식 시장을 보고 거기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제 손해 볼 확률이 적다라는 거지. 네. 시장 중심주에서. 네. 단기에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시장 중심주. 그 주에 그 거기에서 시장 중심주라는 것은 뭐냐면 네. 그 주에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뉴스가 네. 나온다든가 네. 막 이슈가 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그 주의 시장 중심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네.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 네. 그거는 이제 공통점이 이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많이 늘고 네. 그런 것만 치고 빠지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유튜브랑 네. 똑같네요. 그래요? 유튜브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 유튜브가 그 예를 들면은 낚시 그 각 분야가 하나의 종목 섹터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 낚시 콘텐츠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민물 낚시. 네. 그게 만약 대세가 아닌데 그거 올 때까지 그것만 올리다가 시장 중심주가 낚시가 됐을 때 채널이 빵 성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